너 뭐야? 그래서 이제 아스거를 만나러 가는 거지, 맞지? 너 정말 기대게 되겠구나, 응? 너 이쪽으로 가면 나 따라올 거니? 길막을 했네, 심지어. 마침내 집에 가는 거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막 작별 인사랑 또더 참을 수 없겠어. 나 니가 거짓말을 했어. 인간의 영혼만으로는 결계를 지나갈 정도로 강력하지 않아. 인간의 영혼 하나와 괴물의 영혼 하나가 필요해. 집에 가고 싶다면 그자의 영혼을 취해야 될 거야. 아수거를 죽여야 할 거야. 와, 보스가 또 있어. 미안해. 야, 이 자식아. 보스가 도대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괴롭다. 영혼이 고통받겠다. 돈이 없는데 이제 어떡하냐? 자체 하드 모드인데? 하드 모드를 하고 있다. 빡세다, 빡세. 뭐지? 감옥인가? 엘리베이터. 오, 뭐지? 여긴 뭐지? 어디까지 길이 있는 거니? 여긴 어디? 난 누구? 뭐지, 여기? 뭘까용? 쇼쇼쇼쇼? 쇼? 어? 새로운 집. 소름. 황금꽃이다. 두 개의 자물쇠로 가로막혀 있다. 쪽지가 붙어 있다. 반갑습니다. 전 정원에 있어요. 털어놓고 싶은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세요. 열쇠는 부엌과 복도에 있답니다. 상자 안에 하트 모양의 로켓이 들어있다. 내 거야. 낡은 당검 있다. 내 거야. 잠깐, 뭐지 이게? 방어구 15.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15였으니까 이렇게 바꿔야겠다. 수리 중인 방. 삑! 옛날 일적에 한 인간이 폐허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다친 인간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트로피가 있다. 코비빅이 챔피언. 서랍이다. 킹사이즈 침대다. 그게 아직 찝찝해. 왕의 아들 아스리엘이 인간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인간의 성으로 데려갔지요.
이게 싸우는 건 아니고 좀 다른 형식으로 바뀌었네. 시간이 지나고 아스리엘과 인간은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인간의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대했답니다. 지하 세계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요. 휴대폰 열쇠고를 걸었다. 흰털로 막혀있다. 깨끗하다. 쓰레기통 있다. 반갑군. 원하는 건 뭐든 들게 놔. 체인을 풀었다. 내가 여기 진짜 내려가고 싶어가지고 초반에. 엥?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아픈 인간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답니다. 자기 마을의 꽃들을 보는 것.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인간은 죽었어요. 새드엔딩이잖아. 아스리엘은 슬피 울다 인간의 영혼을 후세버렸어요.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로 변해버렸죠. 인간의 영혼과 함께 아스리엘은 결계를 뚫고 나갔어요. 그는 인간의 죽음을 들고 인간의 마을로 돌아갔어요. 얘는 뭐지? 아스리엘은 마을 중심부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아스리엘은 황금 빛의 꽃이 만발한 화단을 발견했지요. 그리고 인간을 그 위에 높였답니다. 여, 거기 아닌가? 순간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간의 죽음을 든 아스리엘을 봤던 거예요. 그가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아, 누명을 쓴 거구나. 인간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 그를 공격했어요. 아스레일은 맞고 또 맞았어요. 아스레일은 그들을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아스레일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꽉 붙은 채로 아스레일은 웃어보이고 거길 떠났지요. 상처 입은 아스레일은 집에 비틀거리며 돌아왔어요. 성으로 돌아와서는 배설에 쓰러져 버렸지요. 그의 가루는 정원이 전체에 뿌려졌어요. 왕국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왕과 왕비는 하루에 두 아이를 모두 잃었어요. 인간들은 다시금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간 겁니다. 왕은 이 고통을 끝내기로 했어요. 지하로 떨어진 모든 인간은 죽어야만 해요. 충분히 영혼만 있으면 결국 영혼이 부숴버릴 수 있어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스고어 대왕님이 우리를 보내주실 겁니다. 희망을 주실 겁니다. 구해주실 겁니다. 당신도 웃어야지요. 기대되지 않나요? 기쁘지 않나요? 당신도 자기의 몸이 될 겁니다. 두 갈래가 있네. 아, 세이브 있다. 마지막 통로. 끝이야? 잠깐만, 이건 뭔데? 그냥 텔포였구나 이거는. 또 보스야? 보스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보스.
센즈? 에이? 설마. 야, 나 보스 끝난 지 얼마 안 됐어. 드디어 왔네. 네 여정의 끝이 코앞이야. 잠시 후면 왕을 만나게 될 거야. 함께 이 세상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거지. 그건 그때고. 자, 넌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 모든 경험치에 대한 심판. 그건 처형 점수의 약자야. 고통을 말해. 누군가를 죽이면 경험치가 올라. 경험치를 충분히 오르면 러브가 오르지. 러브 역시 약자였어. 폭력 수치의 약자, 헐. 자기가 상처받을 수 있는 정도로 말하지. 더 죽일수록 네 자신에게 멀어지기 쉬워져. 근데 너무 애들이 패턴이 어렵다고. 솔직히 네가 뭐라고 하든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잖아. 중요한 건 네 자신에 대해 솔직했다는 거야.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너한테 맡겨놓게. 어? 없어졌어. 세이브를 하고 와야겠다. 와, 이거 진짜 컨트롤도 너무 어렵고. 알현실 입구. 저기로 안 가면 어떻게 되는데? 여긴 어디지? 어? 관이다. 이름이 새겨져 있다. 달 비어 있다. 아! 헐, 미리 관 짜놨네. 보스 끝난 지 얼마 안 됐다고? 덤디덤. 아? 누가 온 건가? 잠시만 기다리게나. 꽃의 물을 거의 다 줬다네. 이 정도면 노란 꽃 덕후 아닙니까? 됐다. 반갑구나. 오! 정말 차 한잔 하겠나? 라고 말하고 싶다만. 하지만 잘 알고 있겠지? 참 좋은 날이야. 그렇지 않나? 새들은 노래하고 꽃들은 피어나고 캐치볼하기 좋은 날이야.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겠지? 준비됐다면 다음 방으로 오게나. 아, 또 싸워야 돼. 왕좌다. 흰 시트로 덮인 다른 왕좌다. 긴장되는군. 그냥 치과 의사를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야, 그게 더 무서워. 치과 의사가 얼마나 무서운데. 잠깐만, 왼쪽, 아, 없구나.
처음에 떨어졌던 그거 같은데. 준비됐나? 나도 준비가 안 됐거든. 최후. 끝이야? 뭐야, 여기? 갑자기 3D가 됐어. 이것이 그 결계일세. 우리 모두를 지하 세계에 가둬놓은 바로 그 장벽이지. 만약 끝내지 못하고 온 일이 있다면 부디 다 마치고 와주게. 딱히 잠깐 일단 돌아갈게. 통화 하나 한번 하고 올게. 통화 좀 해보고 올게. 아, 맞아.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는데. 없어. 아, 여기 있다. 이거랑 혹시 몰라. 아이템 조금이라도 채워놔야지. 저장하고 토리 해보고 파피루스 반응이 없고 가 가자. 할게 없어. 영원한 고통을 받으러 갈게. 보고싱. 이상한 빛이 방을 가득 채운다. 결계에 넘어서 황혼이 비쳐 들어온다. 당신의 여정의 끝이 보인 듯하다. 당신은 의지로 가득 찼다. 인간이여, 만나서 즐거웠네. 잘 가게. 아하, 이러지 마. 자비를 없앴네? 대화하자. 할 말이 없었다. 뭐야, 이거? 없나 봐. 아씨. 와! 야, 나는 아이템도 없어. 아이템도 없다고, 나는. 뭐야? 할 말이 없었다. 야, 빡게임인데?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엽소사. 와. 먹을 것도 없고. 아, 망했다. 다음 생에 다시 올게요. 뿌직. 와. 지금 끝낼 순 없어. 의지를 가지렴.